저번주에 이렇게 앞에 두개 했고요. 오늘 이렇게 3-4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맥주 테이스팅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저랑 오늘 어느정도 얘기를 하고 나시면 별거 아니라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테이스팅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테이스팅은 초차 시간에 말씀드렸구나. 네. 제가 말한 걸 자꾸 까먹습니다. 그 우리가 어떤 음료를 마실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인지를 가지고 먹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드링킹은 우리가 지금 맨날 하는 거죠. 저도 지금 드링킹하고 있죠. 얘는 무슨 구수한 현미의 냄새가 이러면서 먹지 않죠. 네, 이런 게 드링킹이에요. 우리 어제도 드링킹했고 그제도 드링킹하고 모레도 드링킹할 겁니다.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목구멍에 넣는 겁니다. 테이스트, 이제 여기 경계를 적어놓은 이유는 여기 안에 있어도 큰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2단계까지는 넘어가 보자. 이게 저희 수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밑에 이벨루에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사위원들의 심사 영역이에요. 네. 술의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이 술은 잘 만들어졌는데 점수가 어떻고 그래서 옳고 그르다 이런 가치 판단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테이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사이에 껴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영역은 아니에요. 테이스팅은 어떤 음료를 마실 때 또는 맛을 음식을 먹을 때 이 맥주를 어떠한 요소를 내가 감안을 하면서 마실 것인가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마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공기관의 화장실이나 극장 화장실 가면 화장실 청소 점검표라고 있죠. 네. 마대 걸레는 빨았는가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가, 휴지는 채웠는가, 휴지통은 비웠는가,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테이스팅이라 하면 그런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 갖고 그 맥주를 하나하나 체크해보면서 먹는 행위입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대단히 복잡할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다 듣고 나시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결국 테이스팅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 기관을 잘 이용하는 것이 테이스팅의 기본 원리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솔직히 안 쓰는 거, 청각. 네. 물론 제가 옛날에 창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창업하고 얼마 안 되면 자기 가게가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퇴근이 안 하고 싶어요. 마감을, 그땐 제가 회사들을 다닐 텐데 심지어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도 퇴근을 안 해요. 네. 불 다 끄고 바에만 이렇게 조명을 틀어놓습니다. 혼자 무드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탄산 뽀글뽀글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면 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했구나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실제로 테이스팅 때 청각은 쓸 일이 없습니다. 없겠죠, 당연히. 여기다 사감 이름은 웃기니까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네. 청각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요. 우리가 시각 봅니다. 맥주의 색깔, 우리 저번에 제가 그냥 마시지 말고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죠? 시각을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냄새 맡고요. 그 다음에 맛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은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마우스 필이라고 해요. 마우스 필. 마우스 필. 구강 내 촉감이에요. 구강 내 촉감. 제가 우리 그 안맥, 눌림보리 이런 거 설명드릴 때 그걸 집어넣으면 맥주가 굉장히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뭐 테이스팅 용어로는 실키하다고 표현하고 비단결같이 부드럽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런 마우스필, 촉각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예요. 입안에서 느끼는 물리적인 감각들 그런 것들도 테이스팅 평가 요소 중에 들어갑니다. 근데 뭐니뭐니 해도 이 빨간 거, 쳐놓은 거 두 가지 감각이 가장 중요하겠죠. 색깔이 초록색이면 어때요? 맛있으면 장땡이죠. 그죠? 네. 별로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냄새 좋으면 끝나는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실제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맥주 심사할 때도 이 두 가지의 점수가 가장 높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섯 가지 기본 맛이 맥주 평가할 때도 빠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로 맥주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단맛을 느낄 수 있어요. 단맛이 안 느껴질수록 드라이한 맥주겠고요. 단맛이 많이 느껴질수록 스윗한 맥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스위트니스는 주로 몰트에서 나옵니다. 몰트. 네. 일단 1차적으로 몰트를 가지고 보리설탕물을 만드는데 이거를 한국말로는 메가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식혜입니다. 식혜. 쉽게 말하면 메가즙이라고 아주 달콤한 그 보리설탕물을 메가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워트라고 불러요. 워트. 워트. 제가 이 두 가지를 앞으로 혼용을 하겠지만 별로 어려운 용어는 아니니까 두 가지 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워트가 좀 더 입에 익어서 네. WORT 이렇게 해서 워트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보리설탕물을 만들었고 효모가 그 설탕을 먹었기 때문에 알코올이 나왔고 그러면 어딘가에 단맛이 미세하게 남아있겠죠? 네. 효모의 식성에 따라서 발효력에 따라서 단맛의 강도는 달라질지언정 단맛은 존재합니다. 네, 그걸 느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맛. 맥주가 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의 없어요. 오염이 된 경우 말고는 신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의도적으로 젖산이나 초산이나 이런 박테리아들의 노출을 시켜서 시큼하게 만드는 맥주가 있어요. 베를린의 특산품인 베를리너 바이세라는 맥주도 대표적으로 신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벨기에에서 나오는 뭐 플란더스 레드. 플란더스 많이 들어보셨죠? 플란더스의 개. 만화. 예, 그때 그 플란더스가 그 플란더스예요. 예. 벨기에의 플란더스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맥주 중에 플라미쉬 레드라는 술도 있고 그런 술들은 의도적으로 젖산이라든지 이런 균들의 노출을 시켜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신맛이 나죠. 아주 새콤한 맛도 느낄 수 있고요. 네. 짭짤한 맛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지만 예, 물의 일부 성분 때문에 이런 맛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쓴맛은 크게 두 가지 원료로부터 기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홉. 홉 때문에 맥주는 쓴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홉. 근데 또 한 가지 쓴맛이 더 있어요. 홉 말고. 우리가 커피 마시면 쓰잖아요? 그리고 누룽지 먹다 탄 거 먹으면 쓰죠. 걔네 혹 안 넣는데 쓰죠. 곡물을 태우면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다크에일, 다크비어, 예, 시커먼색 맥주들 있죠? 그 맥주 같은 경우에는 홉에서 기인하는 쓴맛이 물론 대부분이지만 태운 곡물에서 기인하는 보조적인 쓴맛이 따라와요. 그래서 동일한 IBU 값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IBU, 홉의 쓴맛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두 맥주가 아주 그 카스 같은 밝은색 맥주가 IBU가 20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시커먼색 맥주도 IBU가 제조사 공표자료로는 20이라고 치자고요. 두 개를 먹어보면 검은색 맥주가 조금 더 쓸 확률이 높아요. 예. IBU라는 거는 홉 가지고만 측정하는 거거든요. 예. 태운 몰트에서 나오는 걸로는 측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IBU 20이어도 밝은색 맥주보다는 시커먼색 맥주가 홉에서 나오는 쓴맛 플러스 보조적으로 태운 곡물에서 나오는 쓴맛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체감 IBU, 체감 비터니스가 조금 올라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감칠맛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맥주를 먹으면서 우리가 소고기 다시다 이런 맛처럼 입에 착착 감기고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숙성에서 나오는 그 복잡하고 깊은 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맥주를 숙성한 다음은 효모를 제거한 맥주에서는 숙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요. 맥주 중에서는 효모를 제거하지 않고 병이 팔 때 병 안에 효모가 그러니까 효모를 살균하지도 않고 여과하지도 않은 상태 그대로 병입을 하면서 그 안에 소량의 설탕을 집어넣어서 마개를 딱 닫아가지고 출고하는 맥주들이 있어요. 그런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에서 효모의 대사 활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숙성이 곧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숙성이 어쨌든 맛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게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네. 그래서 그런 맛들 때문에 저희 맥주 마시는 사람들은 그런 맛들을 컴플렉시티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컴플렉스. 이런 무슨 내가 컴플렉스가 있어 그럴 컴플렉스가 아니고요. 복잡하다는 형용사라도 쓰여요. 복잡하다. 컴플렉시티, 복잡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맛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거죠. 맛의 단위가 쪼개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숙성을 거쳐야 맛있는 맥주인데 내가 비교적 좀 어릴 때 이 맥주를 땄다. 그러면 맛의 덩어리들이 좀 크게 느껴지는 거죠. 배맛, 뭐 감초맛,
뭐 이렇게 한 두세 덩어리는 느껴졌다면 일정 기간 적정한 온도에서 숙성을 거치게 되면 그게 꼭 조울이라는 보장은 없으나 사과, 배, 복숭아, 감초 뭐 이런 식으로 맛이 좀 더 세분하게 쪼개지면서 맛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슨 맛이네?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복잡 미묘함이 생깁니다. 그런 맥주들을 맥주에서는 숙성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을 찾아가는 과정이 테이스팅이 되겠습니다. 테이스팅하는 다섯 가지 단계 우리 저번 주에 다 했어요 이미. 네. 그리고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중간에도 손 드시면 됩니다. 네. 저번 주에 다 했어요. 인간이 뭔가를 마시는 그 순서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입에 넣기 전에 냄새 맡습니다. 그죠? 풍미 삼키지 말고 바로 삼키지 말고 입에서 씹어본다 그래요. 이렇게 우물우물 씹어보기도 하고 혀도 첨벙첨벙 해보기도 하고 왼쪽 볼에서 오른쪽 볼로 옮겨보기도 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유난을 떠는 좀 재수없는 막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행동들을 해야 느낄 수 있는 게 촉감이에요. 마우스필. 구강 내 촉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식음료 때 다 쓰는 말이에요. 맥주만 유별난 게 아니에요. 커피에도 마우스필이 있고요. 와인에도 마우스필이 있고요. 다 쓰는 말입니다. 구강 내 질감이 되게 좀 중요해요. 어떤 맥주의 경우에서는. 다음에 맥주에 대한 총평을 내리고 일종의 테이스팅 노트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종이 한 장 이렇게 적어보는 거 그런 순서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저번 주까지는 그냥 보라고만 말씀드렸지만 뭘 봐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외형에서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딱 세 가지만. 거품, 그다음에 색깔, 탁도. 딱 세 가지 보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보는 겁니다. 외형에서는. 맥주를 딱 따라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죠. 바로 한 잔 마시고 싶게끔 굉장히 맛있게 생겼습니다. 거품을 보는데 거품을 볼 때도 여러 요소가 있겠죠. 어떤 거품은 이건 굉장히 좀 풍성하고요. 보통인 맥주도 있고 거품이 되게 적은 맥주도 있어요. 근데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밑에 거품의 질을 보는 겁니다. 여기는 거품의 양을 보는 거고요. 여기는 거품의 질을 보는 거예요. 뭐 기네스라든지 이런 맥주는 되게 휘핑크림 같이 이 기포가 거의 안 보이죠. 근데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세요? 군데군데 숭숭 뚫려 있죠. 퐁퐁 거품 같이 보이세요? 거품이 막 되게 조밀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엉성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품의 질을 보는 겁니다. 물론 거품이 조밀하다고 다 좋은 맥주는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기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품은 오래 지속되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 한 모금 먹을 때까지 그대로 뚜껑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적당하게 맥주 한 반잔 마실 때쯤이면 없어진 애도 있고요. 따르기 무섭게 훅 꺼지는 맥주도 있죠. 이런 거품의 상태를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색깔 보는 거예요. 색깔. 이 맥주 색깔 무슨 색깔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색깔 같으세요? 짙은 감귤색. 인간의 감각기관은 다 달라요. 어떤 색깔 같으세요? 살구 색깔이요? 살구 껍질 색깔. 그런 거 같네요. 이 밝은색 부분은 특히. 그렇죠? 테이스팅에서 쓰는 공식적인 컬러 표현도 있긴 하지만 네. 그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들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과일에 빗대거나 하진 않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컬러는 그냥 딱 전형적인 골드 색깔이에요. 골드 색깔. 골드 색깔인데 골드에도 강도가 있잖아요. 옅은 골드도 있고 그냥 골드도 있고 짙은 골드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딱 골드 같아요. 골든 같아요. 골드. 그다음에 좀 덜 골드색인데 밝은 골다. 밝은 골드색이다. 그럼 페일 골드라고 쓰고요. 네. 페일이 창백하다, 밝다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좀 짙은 금색이다. 그러면 딥 골드 이렇게 씁니다. 네. 딥, 깊다 이런 색깔 써요. 네. 여러 가지 색깔들 기술을 해주고요. 그리고 탁도. 어떠세요? 탁도? 그죠?
보통 정도? 맑진 않죠 일단은. 근데 우리 저번 주에 마셨던 그 바이엔슈타판 헤페바이스처럼 완전히 뿌옇지도 않죠. 그냥 보통에서 조금 탁한 정도? 네. 여기 중간에 걸쳐 있는 듯한 그 정도의 탁도를 가지고 있죠. 적는 거예요 그냥. 네. 여기까지는 별도의 훈련이 없어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적어야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외관을 왜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맥주 스타일을 정의하기도 해요. 맥주의 외관은 스타우트인데 또는 포터인데 색깔이 밝은 색이에요. 그럼 그 맥주는 마셔보거나 향기를 맡아볼 필요도 없겠죠. 색깔이 검은색이어야 되는 맥주인데 색깔이 허연 게 왔어요. 네, 먹어볼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맥주의 기본적인 우리 향미를 유추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몰트의 풍미를 예측할 수 있어요. 제가 아마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식재료 비슷한 이 맥주의 외관과 비슷한 식재료의 맛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맥주는 안 마셔봐도 홈맛이랑 에스테르는 마셔봐야 하는 거고 모르는 거고요. 이거 몰트 맛은 저 안 먹어봐도 알 수 있어요. 네. 좀 빵 같은 맛이 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물빵, 그 우리 식빵보다 조금 더 구운 정도. 식빵보다 조금 더 구운 정도의 그런 빵 정도 맛이 날 거고요. 그다음에 크래커, 조금 진하게 구운 크래커 같은 그런 맛들이 베이스에 깔릴 겁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맥주에 몰트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갈색 맥주다. 안 먹어봐도 비디오예요. 견과류 같은 맛은 날 거고요. 카라멜 같은 맛이 깔릴 거고요. 맥주가 시커멓다. 안 먹어봐도 비디오는 아니군요. 검은색은. 식재료가 워낙 다른 게 두 개가 있으니까. 크게 이제 좀 탄맛 계열이 있을 거고 검은 과일 계열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외형을 보고 맥주를 마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맥주를 예쁘게 잘 따라 넣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리고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맥주를 잘 따르면 맥주 맛도 달라진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서 그분들 말에 의하면 이렇게 보기 좋게 따른 맥주들, 거품 비율도 잘 맞추고 하는 맥주들이 좋게 느껴질 수 있죠. 왜냐면 사람은 어느 정도 감성도 작용을 하니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맥주의 현상들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 그 많이들 알고 계시기로는 엔젤링으로 알고 계시죠? 엔젤링. 그 아사히가 이상한 말을 퍼뜨리는 바람에 엔젤링이라고 하는데 엔젤링은 잘못된 말이니까요. 예, 오늘부로는 엔젤링이라는 말은 잊으시고 브리셀 레이스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이 레이스는 뭐냐면 우리 여자분들 옷 입을 때 그 레이스, 커튼 레이스, 레이스 같이 생겼죠? 예, 그래서 브리셀 레이스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레이스, 뭐 이 맥주는 굉장히 엔젤링이 이쁘다가 아니라 이 맥주는 레이싱이 좋다, 레이스가 이쁘게 나왔네 라고 말하면 이제 일반 친구들은 재수없다 그러겠죠? 네. 어쨌든 레이스라는 게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레이스가 사실 좋은 맥주의 상징이라는 건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별 풍미가 없는 맥주도 레이스가 좋을 수 있거든요. 업장에서 스킬에 따라서. 네. 보다 중요한 레이스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 맥주의 품질 때문이 아니라, 물론 좋은 맥주일수록 레이스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잔에 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레이스가 생기려면 잔이 깨끗해야 돼요. 그건 확실합니다. 레이스가 좋으면 맛이 좋고 안 좋고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레이스가 괜찮다는 건 일단 잔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맥주 거품에 굉장히 취약한 게 뭐냐면 지방 성분하고요. 우리 그 세제 성분들, 계면활성제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퐁퐁 같은 거.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잔여 세제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컵에 기름기가 남아있거나 이런 컵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뭐 잘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생기니까 니네 잔 관리 왜 이렇게 했어? 컵 가서 그러지 마시고요. 좀 복불복이에요. 드시는 분에 따라서도 좀 달라요. 이게 이쁘게 생기려면 한쪽 방향으로만 먹어야 되거든요. 이해 가세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먹고 이렇게 내려놓고 같은 방향으로 또 먹어야지 여기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야 너도 먹어봐라 너도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잔을 깨끗하게 잘 관리했구나 라는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거는 되게 그냥 우리 도시 괴담 예 이런 야담이 뭐라 그러죠? 야화 뭐 이런 건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소문 비슷한 건데 그 유럽에 이제 유학 간 가난한 이제 가난한 학생들이 술집에 가면 그 돼지 비계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와가지고 이렇게 잔 주댕이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발랐다고 해요. 그러면 거품 없이 끝까지 따라지니까 맥주가 지방에 그만큼 취약해요. 예. 네. 뭐 없을 법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예 네, 그렇죠. 네. 저 같으면은 기름 지방 안 묻히고 그냥 먹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맥주 겉면에 적혀 있는 레이블 디자인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재미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양조장에서 나온 맥주들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맥주인가요? 어딘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 두 개는 확실히 알겠지만 얘네들은 시카고에 있는 애들입니다. 해골이 막 파이프 담배 불고 있죠? 여기는 막 그 신화에나 나올 법한 사신들이 막 낯들고 막 뛰어가고 있죠? 맛이 어느 정도 연상되지 않으세요? 되게 밝고 가볍고 경쾌한 맥주는 일단 아닐 것 같죠? 그죠? 뭔가 도수도 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풍미도 굉장히 깊고 진할 것 같죠? 그런 정보들을 양조장들의 개성을 담아서 이렇게 레이블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조장 지금 크래프트 맥주 크래프트 맥주 회사에는 기본적으로 맥주를 만드는 양조 직원 그리고 판매하는 판매 직원 그다음에 뭐 홀을 관리한 홀 매니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전담 디자이너로 고용하는 회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양조장 지금 준비 중인데요. 하게 되면 저는 처음부터 전속 디자이너를 두고 시작할 거예요. 그만큼 디자인이 중요하죠. 왜 우리 전통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술업계에 있다 보니까 전통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나요? 전통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하소연 많이 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와 우리 업계는 정말 디자인 신경 써야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플라스틱 페트병에 주지 말고 유리병에 고급스럽게 막걸리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디자인 신경 써야 된다 패키징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옆나라 일본 이거 우리나라 수입돼 있어요. 아마 근데 구입하기는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예, 수요일에 냈고 발음이 제가 일부러 귀엽게 하려고 냈고 이게 아니고요. 냈고 고양이 냈고 고양이 네. 수요일의 고양이라는 맥주예요. 이거는 벨지안 화이트 여기 보면 벨지안 화이트 비어 스타일 적혀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가든 같은 맛이라는 거예요. 호가든 같이 감귤향이 풍성하고 아주 산뜻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를 귀엽게 잘 표현해놨죠. 이 맥주가 실제로 여자분들이 디자인 보고 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맥주도 맛이 좋아야 되겠지만 예, 맛을 좋게 하고 완성을 해놨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신경을 좀 써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소비자로서 예, 그러니까 병 모으는 취미도 있어요. 사람들이 빈병 모으는 취미 저도 제 펍 두 군데에 제가 마시고 인상 깊었던 맥주나 디자인이 특히 좋았던 것들은 한 200병 넘게 셀렉을 해놨어요. 이게 버릴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이제 자, 그에 반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맥주 디자인들을 보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맥주의 맛을 가지고 한국 맥주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맥주 맛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맥주 맛이 생각하지 않다고 하는 근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맥주 스타일의 근거에서 보면 옳게 바르게 만들어진 맥주이기 때문에 맛에 대해서는 무슨 대농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느니 그런 거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적어도 맥주의 이름을 짓는다거나 맥주의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그런 부분은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라벨 디자인이 이게 뭐죠 도대체? 우리가 보면 뭐 옛날에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라디오에서도 일본 노래 못 틀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유가 그 외색이 짙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외색이 짙어서 한국 정서에 맞지 않다.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일본 맥주거든요? 누가 이게 무슨 미국 맥주는 아닐 거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외색이 짙어요. 외색이 짙다는 말은 걔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네 나라 정체성을 충실하게 잘 구현하고 있다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도무지 한국 맥주라고 알 수가 없어요. 맥스 무슨 상관이 있나요? 카스 오비 오비도 우리들은 오리엔탈 브루라는 거 아니까 알지만 알게 뭡니까? 하이트 무슨 뜻이에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런 콘텐츠 생산 능력에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떠세요? 이거 어떠세요? 예쁘죠? 먹고 싶죠? 지금 시즌에 일본에 가면 편의점에 이런 게 쫙 다 깔려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오사카 놀러 갔을 때, 아 교토 놀러 갔을 때, 교토에서 벚꽃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절에서 구경하고 편의점에서 목말라서 딱 내려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기린 벚꽃 에디션 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그냥 우리나라 맥주 맛이랑 별다를 바 없지만 패키징에 굉장히 성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일본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레이블부터 보세요. 이거 누가 봐도 일본 맥주잖아요. 기린 보세요. 기린. 그죠? 일본 맥주 이름도 아사히. 누가 봐도 일본 맥주죠. 이런 건 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듣고 보니까 그렇죠? 아마 수입 맥주 코너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번 주에 드셨던 맥주 겉면 디자인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뭔가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친구에 조금 더 보여드리면 좋아하는 양조장 중에 하나인데요. 트릴리움이라고 미국 보스턴에 있습니다. 네, 맥주 라벨인데요. 네. 다이얼드 인이라고 해서 네. 전화기가 예쁘게 그려져 있죠. 전화 걸고 싶죠? 맥주 이름도 다이얼드 인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아 정말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라벨도 굉장히 우리가 보는 재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회사들은 자기들 스스로 움직이진 않아요. 소비자가 뭐라고 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우리나라 맥주 라벨 구리다 이 얘기를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누군가에게 하루에 한 명한테씩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보 중에서는 계속 1, 2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숫자로 된 정보들이 있어요. 숫자로 된 정보들. 예. 이거는 지금 우리 맥주에도 다 적혀 있어요. 크래프트 맥주건 일반 대기업 맥주건 이건 다 적혀 있어요. 알코올 도수. 그죠? 딱 보면 4.5% 뭐 5.5% 이렇게 퍼센트로 적혀 있죠.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 퍼센트가 도수인 건 알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 중량단입니다. 중량단이. 그러니까 맥주가 1000cc가 있어요. 1kg잖아요. 4.5%의 알코올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45g이 맥주 그 알코올이라는 뜻이에요. 맥주가 4.5도라는 건 4.5%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맥주의 4.5%는 알코올입니다라는 표시예요. 네. 그래서 알코올 바이 볼륨 이렇게 줄여서 ABV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에 IBU는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인터내셔널 비터니스 유닛이라고 부르고요. 홉에 의한 맥주의 쓰기. 요 수치가 크면 클수록 뽀끄는 것은 아니지만 맥주가 아 쓰구나 보시면 돼요. 그리고 SRM 맥주의 색깔 단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맥주 이 SRM 숫자가 크면 클수록 색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맥주를 출시할 때마다 맥주 정보를 올리는데 그때는 저도 어느 정도 표시를 해드려요. 근데 미국에 있는 많은 소규모 양조장들은 맥주 겉면에 이런 정보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알코올 바이 볼륨 7.2도 도수가 꽤 있죠. 우리 보통 먹는 맥주가 4.5도짜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SRM 정보는 없네요. 네. 근데 IBU 정보는 있습니다. 93. 우리가 국내 맥주가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쌉쌀하다 싶으면 한 25 정도 돼요. IBU가. 그리고 체코 필스너 같은 경우에 아마 오늘 시음하는 맥주 중에 체코 필스너가 있나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꽤 쌉쌀하다. 쌉쌀을 넘어서 조금 내가 그동안 먹던 것보다 임팩트가 좀 있네? 이러면 IBU 한 40 정도 돼요. 그리고 저번 주에 막 쓰다고 난리 났던 맥주 있죠. 참치 그려진 거. 걔는 IBU 70짜리입니다. 70. 그럼 IBU 93이면 이거는 사약이죠. 사약. 엄청 쓰겠죠? 네. 근데 여기에 있는 수치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IBU는 93이어도 그 맥주가 스윗하면 단맛이 쓴맛을 어느 정도 상쇄해주기 때문에 체감 IBU는 꼭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를 들면 똑같이 두 가지 맥주가 93 IBU와 93 IBU 두 가지 맥주가 있는데 하나는 되게 드라이한 맥주고 하나는 스윗한 맥주라고 치고 근데 IBU는 93으로 둘 다 동일하다고 가정해보면 드라이한 맥주가 훨씬 더 체감 쓰게 느껴집니다. 안다니까. 이해가시죠? 자, 여기는 볼게요. 여기는 SRM도 표시되어 있네요. 6.3도 알코올 바이 볼륨 69 IBU 만만치 않게 사약입니다. 33 SRM 맥주가 시커멓은 소리예요. 우리가 IBU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봤을 때 물론 형광등에 비춰보면 짙은 갈색부터 해서 진한 검은색까지 다양하게 표시될 수 있지만 그냥 그런 거 굳이 안 하더라도 딱 봤을 때 검은색이다 이 정도가 한 SRM 한 25 정도 돼요. 네, 한 22, 2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맥주는 엄청 시커먼 맥주겠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눈으로 읽는 건 다 끝났고요. 이제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향을 맡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우리가 향이랑 뒤에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차트가. 위에 제목만 거의 바뀐 정도일 겁니다. 사실 각 재료의 맛을 캐치해내는 과정이에요. 우리 맥주의 네 가지 재료 중에서 물 냄새는 안 나겠죠? 네, 물 빼고 몰트, 효모, 홉 이 세 가지를 캐치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숙련된 시음자는 냄새를 맡아보면 딱 분리가 돼요. 아 이건 몰트향, 이건 호피향, 이건 에스테르 딱 분리가 돼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죠.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료의 냄새를 캐치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당연히 향에서는 몰트향을 감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대충 설명드린 이유는 뒤에 표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당연히 홉을 넣었으니까 어떤 홉향이 나는지 홉향을 느껴봐야 되겠죠. 그리고 효모, 에스테르, 그러니까 발효향 어떤 채취를 남겼는지
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유모는 발효향이 잘 안 나는 유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에스테르가 안 나기도 해요. 그리고 기타 부재료, 뭐 초콜릿을 넣었으면 초콜릿 향이 당연히 나겠죠? 커피 넣었으면 당연히 커피 향이 날 겁니다. 이런 향들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풍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재료의 맛들을 느껴보는 거예요. 크게는 몰트 맛을 느껴볼 수 있고요. 이 몰트 맛은 여러 가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재료의 형태, 혹은 여러 가지 과일, 혹은 여러 가지 식물, 어떤 약초의 형태로 느껴낼 수 있고요. 자, 홉의 풍미를 느끼는데 홉의 풍미는 특별히 두 가지를 느껴야 돼요. 홉 본연의 맛, 홉 본연의 맛. 홉이 품종마다 아까 맛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홉은 굉장히 시트러스한 맛이 위주인 홉이 있어요. 감귤, 오렌지, 라임, 레몬 이런 향과 맛을 위주로 내는 홉이 있고 또 어떤 홉은 트로피컬, 열대과일 풍미 망고나 구아바나 파인애플이나 이런 쪽 향을 내주는 홉도 있어요. 그러니까 홉의 품종에 따라서 나는 각각의 맛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홉의 비터 쓴맛은 홉의 종류를 불문하고 우리가 맥주는 다 씁쓸한 맛이 있잖아요. 그 쓴맛의 강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홉을 느낀다고 할 때는 두 가지. 홉 자체의 맛. 손가락 좀 이상합니다. 홉 자체의 맛. 홉 자체의 맛. 그리고 홉의 종류를 불문하고 느낄 수 있는 홉의 쓴맛. 홉의 품종을 불문하고 쓴맛은 다르니까요. 쓴맛의 강도 같은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효모 맛. 효모가 발효를 하면서 남기고 간 그런 풍미들을 느껴보는 겁니다. 기타 부재료. 초콜릿을 넣었으면 당연히 초콜릿 맛이 날 거고요. 그죠? 꿀을 넣었으면 꿀의 향과 맛이 날 겁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플레이버랑 테이스트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잖아요. 이거 한국말로 바꿔보면 플레이버는 풍미고요. 테이스트는 맛이라는 뜻인데요. 이 두 가지를 같게 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플레이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테이스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혀에서 느껴지는 맛이에요. 풍미라는 거는 맛은 기본적으로 테이스트는 깔고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사실 코 막고 사이다랑 콜라 먹으면 구분 못하는 거 아세요? 코 막고 양파를 먹으면 모른답니다. 양파랑 사과를 같이 주고 코를 막고 먹으면 모른대요. 그래서 코감기 걸리면 음식 맛이 안 나죠? 후각이 그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맛의 그 테이스트의 성분은 아까 말씀드린 크게 다섯 가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은 육의 맛이라고 해서 지방의 맛까지 포함을 시키는데요. 단맛, 짠맛, 신맛, 감칠맛, 아니다.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그 다음에 이 사미가 있었다가 현대화서 밝혀진 게 감칠맛이죠. 그리고 제6의 맛, 지방의 맛까지 해서 지금 육미라고 얘기해요. 네.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방을 추구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우리 유전자 코드를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미까지 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 맛의 카테고리의 조합의 결과예요. 그래서 단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운 건 맛 아닌 거 아시죠? 통각입니다. 통각. 네. 맛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맛들의 조합에 불과한데 향기 성분은 몇만 가지가 돼요. 그리고 인간은 혀로 느낄 수 있는 게 아까 그 여섯 가지 맛이지만 코로 구별할 수 있는 향기는 진짜 몇만 가지예요. 네. 일반적으로 별도의 훈련 없이 천 가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하고요. 훈련을 거치게 되면 한 3천 가지까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향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요. 향이 맛에 느끼는 영향이 훨씬 커요. 혀 자체보다. 그래서 혀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플레이버라고 함은 우리 비구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음식을 씹고 코로 숨을 내쉬고 들이시면 코랑 혀랑 서로 반응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맛, 그게 바로 풍미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테이스트가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풍미를 느끼는 겁니다. 피니쉬. 맥주를 마시고 삼키고 나면 어떤 맥주는 내가 방금 뭘 먹었나 싶기도 할 정도로 맛이 금세 탁 사라지는 맥주도 있고요. 어떤 맥주는 삼키고 나서도 코에 잔향들이 좋은 향들이 많이 남아 있고 예, 입에서도 어떤 맛들이 계속 남아 있고 감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테이스팅은 아무래도 와인 분야가 제일 많이
개척이 돼 있고 선두주자이기도 하니까 우리 와인 소믈리에들 보시면 이 맥주는 뭐 97년도에 햇빛 따뜻한 보르도 지방에서 자란 포도로 이런 얘기하면서 뭐 좋고 부캐 아주 좋고요. 삼키고 난 다음 피니쉬가 이런 얘기하죠. 피니쉬가 아주 좋고 잔향이 아주 기분 좋게 남아있고 이런 얘기합니다. 맥주를 삼키고 나서 느낄 수 있는 여운, 후미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영어 단어 쓰시는 게 좋아요. 피니쉬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왔어요. 향풍미를 붙여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구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이 사과향이 나면 맛이 사과맛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향과 풍미는 보통 대개의 경우,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몰트의 향과 풍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차트로 정리해놨어요. 몰트의 향과 풍미는 우리가 맥주의 색깔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향들이 나는, 이런 맛과 향들이 나는 겁니다. 맥주 색깔이 가장 밝은 거, 말 나온 김에 그냥 용어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색깔 표현할 때 영어가 약한 사람이 이렇게 영어 쓰려니까 힘들어요. 네, 이게 강도순으로 표현한 거예요. 밑에 부분 보이세요? 위에 스트로 빨대 아니고요, 볏짚, 찌푸라기. 아주 가장 맥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색, 우리 그냥 카스 색깔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골드, 그거보다 좀 진한 거, 페일에일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엠버, 골드보다 좀 진한 거. 엠버는 호박색이란 뜻이에요. 우리 먹는 호박이 아니고요, 보석 호박. 호박은 대부분 다 갈색이죠? 네, 캐러멜 색깔이죠? 네, 엠버. 그 다음에 엠버보다 조금 더 진하면 커퍼, 구리 색깔, 10원짜리 동전 색깔. 네, 커퍼라고 표현하고요. 커퍼보다 좀 더 어두우면 그때부터는 이제 블랙이라든지 다크라든지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까맣다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물론 스트로우랑 골드 사이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드는 골드인데 밝은 골드면 페일 골드겠죠? 네. 그리고 골드는 골드인데 좀 진하다. 그럼 딥 골드, 그죠? 근데 엠버인데 좀 그렇게 강도는 좀 색깔이 진하지 않다. 그럼 페일 엠버. 페일 엠버랑 딥 골드랑 같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사이사이끼리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엠버도 좀 진한 거는 딥 엠버라고 부르겠죠? 딥 엠버 같은 경우에는 페일 커퍼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밝은 갈색은 여기서의 진한 호박색이랑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돼요. 골드. 야, 이제 맥주 색깔이 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짙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SRM도 올라간다 내려간다? SRM이 어떻게 돼요? 아래로 갈수록 SRM 수치가 올라가겠죠. 네. 밝은 노란 색깔, 카스 색깔이에요. 이 식재료에 이 맥주 색깔과 비슷한 우리 일상생활의 식재료의 맛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 색깔 맞추기가 제일 쉬워요. 몰트 맛을 캐치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밝은 노란색은 우리 밝은 식재료, 밀가루나 반죽 같은 거, 피자 도우 부분, 그죠? 피자 그 우리 냉기구 안 먹는 분들 있잖아요. 예, 네. 사실 근데 피자는 도우 맛으로 먹는 건데. 뜬금없이 제가 음식도 파는 사람이다 보니 음식 공부를 반강제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피자는 도우 맛으로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스타는 면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가 맛있으면 도우가 맛있어야 돼요. 거기에 토핑 아무리 얹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진짜 맛있는 피자는 토핑 심플해요. 도우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얇게 만들어서요, 그 위에 심플하게 좋은 피자, 좋은 치즈 딱 뿌리면 끝이에요. 올리브오일 살짝. 제일 맛있어요. 네, 잠깐 샜고요. 네,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진해지면, 이 식재료 색깔들이 조금 더 진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원재료잖아요. 원재료가 아니고 원재료를 오븐에 한번 구운 맛들. 네, 밀가루가 아니고 식빵. 그죠? 이런 반죽들을 구운 맛들. 참크래커 같은 것들. 네, 그런 맛들이 나고요. 골드에서 조금 더 진해진다. 밝은 앰버다. 페일 앰버다. 뭐 라이트 앰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밝은 앰버가면 이런 식재료들을 한 번 더 구운 거. 그런 맛들이 나는 겁니다. 그냥 빵이 아니고 우리 식빵 테두리. 그리고 우리 저 파이 같은 거, 아 파이 껍질 뒤에 나오네요. 식빵의 테두리 갈색 부분 있죠. 오븐에서 좀 고열이 닿은 부분들. 그리고 크래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밝은색 참 크래커가 아니고 한 번 더 구운 비스킷이나 다이제스티브 같은 그런 진한 그런 맛 있죠. 예, 그런 식재료들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밝은 앰버를 지나서 이제 앰버로 오게 되면 얘네들을 한 번 더 굽거나 졸이거나 열을 가한 그런 맛들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빵 껍질을 넘어서서 이제는 빵을 아예 구운 토스트. 그다음에 카라멜. 설탕을 계속 졸여서 갈변되면 예, 그걸 카라멜이라고 부르죠. 카라멜. 그다음에 파이 껍질, 파이 테두리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맛. 그리고 또 얘기 좀 해주세요. 배터리가 된 것 같아. 아, 배터리가 된 것 같아. 이거 뭐, 저는 마이크 안 써도 되는데 혹시 저 촬영 때문에 쓰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쓰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말하지 말래요.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쉬는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양해 좀 해주세요. 네. 자, 이제 앰버보다도 더 진한 색깔 됐어요. 브라운 색깔 됐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갈색 식재료 맛이 나는 거예요. 아몬드, 견과류. 그 다음에 토피. 토피라고 해서 우리는 잘 안 먹는 건데 그 서구권에서는 많이 먹어요. 토피 캔디라 그래서 설탕이랑 버터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파는 것 중에 스카치 캔디. 스카치 캔디. 그죠? 그런 버터와 흑설탕의 풍미가 나는 그런 캔디들 있죠. 그런 토피. 커피에서 앞에 C를 T로만 바꾸면 그게 토피입니다. 토피. 다음에 어두운 색 식재료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초콜릿. 그다음에 말린 어두운 건과일들. 색깔이 밝은색 카스 맥주가 죽었다 깨나도 초콜릿 맛이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그 미국의 크래프트 양조장들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 기존의 선입견을 깨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는 어떤 맥주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카스 색깔인데 먹으면 에스프레소 맛이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향을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커피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대충 예상을 해보건데 많이 안 볶아서 많이 안 볶은 온도를 우려낸 다음에 걔를 농축시켜서 아마 맥주랑 블렌딩 한 게 아닐까. 그냥 커피 로스팅하면 검은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밝은색 맥주에서 커피나 초콜릿 맛이 날 리가 없겠죠. 절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맥주가 검은색 맥주가 이제 앞에 있다고 보면 그때부터 이제 구운, 태운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진한 에스프레소 같은 향들 그리고 다크 초콜릿. 우리가 먹는 밀크 초콜릿 아니고요. 우리 드림 카카오 뭐 99% 이런 거 있죠? 단맛 하나도 없는 카카오. 네. 그런 다크 초콜릿의 맛이 나오게 됩니다. 맥주를 딱 한 잔 따라놓고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거 되게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들어도 집에 가서 혼자 맥주 먹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놓고 맞춰봤어요. 맥주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게 그냥 자가훈련을 한 거거든요, 일종의. 어떤 맛이 머릿속에서 감돌긴 감도는데 단어로 안 튀어나와요. 많이 안 해보면. 물론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합니다만. 그럴 때 저는 이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랑도 같이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혼자 먹을 때도 아 뭔가 구수하고 담백하고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그럼 이 페이지를 딱 피는 거죠. 이런 차트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 보면 뭔가 담백하고 고소하면 일단 얘네는 아닐 거잖아요. 하나씩 지웠어요. 절대 이것은 아닐 것이다. 얘네는 다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충 한 이 정도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좁혀갔어요. 그리고 맥주 개수가 늘어나면서 저번에 느껴졌던 풍미가 이 맥주에도 느껴지면 점점점 정교해지겠죠. 그래서 먹으면서 아 이 맥주는 아 크래커라고 표현하는구나, 아 이런 맛은 아 토스트라고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좀 감을 좀 잡아갔어요. 근데 맥주로 뭐 이렇게 생업을 하실 게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괴감 들어요 집에서.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자 다음은 홉에서 느낄 수 있는 향과 풍미 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잠깐. 네. 홉의 향과 풍미는 이거는 어떤 색깔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추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홉 맛과 홉 향은 직접 관용평가를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얘를 특별히 카테고리화할 수 없는 이유는 품종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해요. 100여 가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걔네끼리 비슷하게 묶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홉 이름을 또 다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홉들은 비슷한 풍미를 가진 군들이에요. 예를 들면 시트라, 아마릴로, 심코, 모트에카, 넬슨 소빈. 하나도 모르시겠죠? 수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잘 기억을 할 수 있게 해드릴까 싶어서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국가별로 좀 묶어봤어요. 국가별로 홉 특징이라는 건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물론 영국 냄새 나는 미국 홉도 있어요. 영국에서 개발된 홉인데 미국만 나는 홉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 묶어왔어요. 국가별로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먼저 전통적인 구대륙 먼저 볼게요. 유럽 대륙. 홉의 강국이라고 하면 영국, 독일, 체코, 이 구대륙에서는 당연히 얘네 셋을 꼽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갑자기 신흥 강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 전체 크래프트 맥주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근데 먼저 있었던 애들부터 볼게요. 영국 홉은 굉장히 영국이라는 나라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는 걸 저를 참 동의할 수 없지만 네. 굉장히 영국에서 나오는 홉들은 좀 차분하고요, 중후하고요, 막 톡톡 튀거나 상큼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무게있고 진중한 맛들이 나요. 단어로 표현해보면 얼씨. 얼씨는 뭐 지구맛이라는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직역하면 흙맛이에요, 흙맛. 흙맛. 우리 이게 와인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얼씨라는 단어는 식음료 때 다 쓰는 맛이에요. 말이에요, 다 단어예요. 굳이 왜 인간은 흙맛을 느끼면서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지만 얼씨라는 거는 뭐 진짜 흙을 퍼먹고 이런 맛은 아니고요. 좀 땅에서 가까이 나는 작물들이나 또 우리 도시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아 흙냄새 맡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골 가면 그런 흙에서 나오는 좀 텁텁하고 이런 냄새들, 그런 냄새가 좋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향들이에요. 그래서 영국 홉들은 좀 얼씨한 이런 풍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벌, 사투리 아닙니다. 허벌, 허브 같다는 말의 형용사예요. 네, 허브 같다. 뭐 여러 가지 허브들 있죠. 우리 고기 스테이크 때 많이 쓰는 뭐 그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그런 허브들도 있고 그런 각종 허브류들의 향들. 근데 허브도 막 민트같이 상큼하고 톡톡 터지는 그런 허브는 말고 좀 중후한 허브들 있죠. 로즈마리 이런 애들 있죠. 별로 세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 우디라는 거는
숲속향기예요, 숲속향기. 우리 아침에 수목원 가면 상쾌한 숲속향기가 나죠? 네, 그런 숲속향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독일과 체코호흡은 캐릭터가 딱 되게 명확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스파이시입니다, 스파이시. 요게 한국말로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얘를 먹으면 무슨 불닭처럼 맵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가장 비슷한 거 뭐 있을까요? 후추, 홀스 이런 것처럼 뭔가 상쾌하게 탁 터지는 느낌을 얘기해요. 상쾌하게 탁 터지는 느낌. 뭔가 발산하는 향기 성분들. 그리고 조금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중후하지 않죠, 얘네는 확실히, 그죠? 단어들만 보더라도 퍼퓸이, 플로럴, 페퍼리, 민티, 뭔가 중후하지 않은 것들은 다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꽃향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은은한 향수 같은 향이 나기도 합니다. 독일 체코 옷들이요. 그리고 스파이시한 것들. 스파이시한 게 맥주에서 뭐 그런 자극적인 맛을 뭐하러 느끼냐고 하지만 스파이시한 풍미는 굉장히 노블한 향이에요. 노블, 고귀한,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이 스파이시가 맥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너무 예쁜 사람은 매력 없잖아요. 인형같이 조각같이 예쁜 사람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보다 보면 질릴 수도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고 앙큼상큼 예쁜 맛 있으면 질려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맛이 탁탁탁 끊어주는 거죠. 스타카토처럼. 이런 후추 같은 자극성 맛도 나고요. 실제 후추 맛이 난다는 건 아니고 뭔가 알싸한 느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음 민티. 네. 허브한 종류지만 민트 같은 향들은 좀 더 향이 발산하는 느낌이 들죠. 네. 이런 향들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독일 체코 맥주 먹는 날이구나. 맞네요. 이런 향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차트를 펴놓을 테니까 느낀 게 이 중에서 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옛날에는 이런 호흡밖에 없었어요. 근데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에 터를 잡으면서 자체 호흡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구대륙과 다른 맛들을 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다가 오레곤 주립대학의 연구원들이랑 미국의 농무부가 공동연구를 시작해서 어떠한 홉 하나를 개발합니다. 그 캐스케이드라는 홉인데요. 우리나라 카스 있죠, 카스. 캐스케이드를 줄인 말이에요. 캐스케이드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산맥 이름이고요. 미국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서부잖아요. 서부 개척시대할 때 그 서부, 보안관들. 여기가 캘리포니아예요. 여기는 날씨가 항상 2월에도 반팔 반바지를 입을 수 있어요. 예. 그 미국의 요 북부, 여기가 이제 워싱턴입니다. 여기가 저 시애틀이에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있죠? 그리고 스타벅스의 본점이 최초로 출발한 미국의 서북부의 시애틀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워싱턴 주가 이렇게 있고요. 요 밑에 오레곤 주가 있습니다. 오레곤 주는 그 나이키의 발상지예요. 나이키의 발상지. 요 서부를 광활하게 지르는 우리나라의 일종의 태백산맥 같은 큰 산줄기가 있는데 그걸 캐스케이드 산맥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유명한 폭포 이름 중에 아마 캐스케이드라는 폭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는. 네. 어쨌든 그 캐스케이드 서부에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캐스케이드 이름을 따서 미국 농무부랑 오레곤 주립대학이 캐스케이드라는 홉을 개발해요. 개발해서 이 홉을 맥주에 넣고 봤더니 인류가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의 맥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몽, 감귤, 오렌지 이런 향들, 송진 이런 향들. 전에는 그런 송진이라는 건 일종의 스파이시, 톡선한 향이 나잖아요. 그런 향들은 여기에서는 좀 느껴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감귤류 풍미는 전혀 없었어요. 그 전에 역사상. 그래서 사실 감귤류의 맛은 호불호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오렌지 주스 싫어하는 사람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자몽 주스는 좀 써서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예, 오렌지, 자몽, 레몬 이런 향들은 일반적으로 호불호가 잘 없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맛있다 바로 딱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향이죠. 그래서 그런 맥주들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미국 아메리칸 크래프트 비어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홉들은 주로 영국처럼 이렇게 진중하고 이런 거랑은 다르게 위로 통통 튀고
개성 있고 뭐 이런 발랄한 10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홉들 위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은 사실 크래프트 비어 하면 아메리칸 시트러스 홉이 바로 떠오를 정도로 전 세계적인 소규모 양조장들은 거의 미국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어요. 소규모 수제 맥주는 미국이 종주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독일에서도 이 시루를 거스를 수 없었는지 독일에서도, 이 자존심 강한 독일에서도 감귤 향이 나는 홉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런 추세입니다. 미국 홉들은 이런 특징을 가져요. 파이니, 소나무 같은 특징들, 솔향, 그리고 시트러시, 감귤류를 통칭합니다. 그리고 레지니, 파이니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레지니, 송진, 수지, 송진 같은 향들, 톡 쏘는 매키한 향들, 그런 향 위주로 발달하게 돼서 확실한 개성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국가별로 크게 이렇게 4개 국가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그러나 미국 홉이라 그래서 꼭 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외가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밑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시트러시, 감귤류, 자몽, 오렌지, 라임, 레몬 등 이런 과일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씨. 얼씨는 땅 근처에서 자라는 것들, 진흙이라든지 초목, 버섯, 마른잎, 나무 껍질, 뿌리 식물, 뿌리 작물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향들. 그 다음에 어떤 홉은 아주 요즘 각광받고 있는 홉 계열 중에 하나예요. 트로피컬 프루치기. 지금은 얘네 네 개 국가 말고도 이제 신세계 뉴월드 홉이라 그래서 전에는 홉 강국이 아니었는데 지금 아주 사랑받는 홉들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홉들이 굉장히 열대과일 풍미를 많이 내줘요. 열대과일 향미면 아주 직관적인 칵테일 후르츠 향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칵테일 후르츠 캔 딱 따면 우리 소시적에 많이 다니던 나이트에 가면 기본 안으로 주는 거 있죠? 네. 딱 그 냄새가 납니다. 트로피컬 후르츠 계열이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망고나 망고스틴. 망고스틴 뭐냐면요. 망고는 아시죠? 망고스틴은 모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그 뷔페 가면 귀찮아서 안 까먹는 거 있죠? 망고스틴. 까면 하얀 속살이 나오는데 그 안에 막상 별로 먹을 건 없죠? 뷔페 가서 안 까먹는 거. 네. 구아바. 김씨 때문에 유명해졌죠. 노래, 김치 노래를 만들었죠. 구아바 구아바 이런 노래를 만들었죠. 네. 패션 후르츠는 아마 이거는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지금 요새 이름 다른 뭐 이름 뭐죠? 맞아요 맞아요. 네. 경상도에서 이거 지금 특산작물로 많이 밀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는 아주 새콤한 향을 갖고 있고요. 아주 열대과일의 전형입니다. 네. 이걸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긴 게 좀 그래서 뭐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 떠올리실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 서양 커뮤니티에서 그냥 장난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애기 설사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애기들 아주 아주 깐난쟁이들 기저귀 이렇게 열어보면 밥 잘못 먹으면 이렇게 이런 경우가 나오죠? 예, 요거 경상도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이제 귤의 그 한계 위도가 경상도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열대과일 기르고 있죠. 이런 열대과일 향들. 복잡하다 싶으시면 그냥 칵테일 후르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옷들은 스톤후르츠계, 스톤후르츠계열도 있어요. 스톤후르츠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핵과, 핵과라고 불러요. 왜냐면 과일의 가운데, 정가운데 커다란 씨앗 있는 애들 있죠. 뭐 살구, 복숭아, 그런 애들, 자두 이런 거 다 큰 씨앗이 정중앙에 박혀있죠. 이런 애들을 스톤후르츠, 핵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계열, 그런 계열의 향을 내주는 홉들도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 베리류의 향을 내주는 홉들도 있습니다. 블랙 커런트 이런 그 향을 내주는 홉들도 있어요. 영국 홉 중에 있어요. 그리고 포도 향을 내는 홉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홉이 넬슨 소빈이라는 홉이에요. 넬슨 소빈. 왠지 이름을 들으면 뉴질랜드 같죠? 그죠? 뉴질랜드 같죠? 네. 그리고 그
화이트 포도, 네, 백포도의 풍미를 내는 그런 호비고요. 이름이 왜 넬슨 소비뇽이냐면 소비뇽 블랑에서 따왔어요. 소비뇽 블랑,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 품종이죠. 소비뇽 블랑에서 따와서 넬슨 소비뇽이라고 부르는 호비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 요즘 근래 아주 화제가 되는, 뭐 화제가 된 좀 됐지만 아주 많이 사용을 하는 호비예요. 그래서 없어서 못 구해요. 이거 보이면 무조건 양조장에서 구입하려고 좀 난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홉은 일반적으로 한 계열만 쓰기도 하지만 여러 계열을 믹스해서 양조를 해요, 보통은. 그래서 얘네 둘을 섞는 콤비네이션이 되게 흔하죠. 시트러스 앤 트로피컬. 그죠? 오렌지 자몽 주스랑 칵테일 후르츠 믹스 그 국물 섞어서 먹으면 당연히 맛이 있겠죠. 네. 믹스를 해요. 트로피컬 계열의 홉과 시트러스 계열의 홉을 믹스해서 양조할 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한 과일향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휴식을 할게요.